고수는요 절대 강요하지 않죠. 그리고 고수는요 내가 값을 잡아요. 안 바꾸려고 그래요. 사람들은 잘 안 될 거예요. 그리고 설득 잘 되세요? 오케이. 그러면 상대가 필요하게 만들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얼마나 되셨어요? 영업하신 지? 그렇죠. 예, 예. 얼마 안 되신 질문이에요. 이건 이제 뭐 당연한 질문인데 이거 모르신다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. 고수는요. 절대 강요하지 않죠. 그리고 고수는요. 내가 값을 잡아요. 하수는 을로 출발을 합니다. 하나 해줘. 너 필요하지 않니? 나 이번에 들어갔잖아? 내가 해줄 수 있어. 라고 이렇게 읍조합니다. 그럼 벌써 관계에서 뭘로 출발하는 거야, 내가? 을로 출발을 하는 거죠. 그럼 힘들어져요. 하긴 해줘. 야, 불쌍해서 하나 도와주는 거지. 그럼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야. 그럼 내가 값을 잡아야 돼요. 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? 인간관계에서 신고하고 했을 때 내가 값 잡으려면. 내가 값을 잡으려면. 어떻게 값을 잡을 수 있게? 친구 관계에서 내가. 이 친구에게 보험을 가입시켜야 돼. 값을 잡으려면. 일단, 내가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? 그죠? 내가 좀 잘 나가. 그래서 우리 영업하는 분들은 차 좋은 거 탑니까? 나쁜 거 탑니까? 좋은 거 타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리스해서라도 좋은 차 타고요. 옷도 깔끔하게 입고요. 그리고 페이스북에 자랑질 좀 해야 됩니다. 비싼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갔으면 자랑질 하는 겁니다. 친구들한테. 얘 요즘 잘 나가네. 그래야 만나지. 근데 힘들어 뭐 이러고 막 술 먹고 깔라대가 얼른 힘들어 막 이러고 올려봐. 아, 얘 만나면 안 되겠다. 일단 내가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돼. 기본이에요. 예를 들어볼까요? 여기 네트워크 하시는 분 있어요? 네트워크? 예. 다단계 네트워크 가면요. 뭐부터 해요? 통장 까잖아요. 나 이렇게 잘 벌어. 너도 벌 수 있어. 이게 제일 확실한 꽃이 말이에요. 나 잘 나가. 그렇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내가 값을 잡아야 돼요. 내가 잘 나가. 또 공부도 많이 했어. 막 툭툭 뺐는데 막 부동산 상식 뭐 이런 뭐 재테크 얘기가 툭툭 나오면서 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잘 나가. 그래서 보험 영업할 때 한 1년이 좀 지나야 좀 잘 나가요. 1년 미만은 잘 나갈 수가 없잖아. 물론 6개월 만에 잘 나갈 수도 있어. 뭐 6개월 만에 MDRT 되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는 않죠.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내가 변화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고 모임 나가서도 보험 얘기 안 하고 그냥 멋있게 뭐 내가 살게 이걸 밥도 사고 그래야 만날 거 아니야. 왔는데 맨날 뭐 얻어먹고 도망가고 갑자기 사라져 돈 낼 때는 그 찌질한 거지. 우리가 버는 돈의 3분의 1은 써야 돼요. 다시 멋지지 않아요? 난 멋지다고 생각해요. 어디 가서 저도 밥 되게 잘 삽니다. 밥은 무조건 내가 산다. 그러니까 제 주위에. 그거 밥값에 얼마나 되겠어요? 다 투자예요, 그게. 나 잘 나가. 아, 밥 나. 이제 앞으로 날 만나면 밥은 내가 무조건 내가 산다. 그래야 날 만나줄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냥 또 눈치 없어서 밥 결제. 그러면 커피 내가 산다. 어떻게든 나는 베풀려고 그래, 일단. 지갑을 열고. 다 불어넣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내가 값을 잡는 거지. 그런 모습들. 밥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런 걸부터 시작을 해야 돼.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건 뭐가 있는지 이제 정보를 얻어내야지. 얘가 가려운 게 뭐가 있는지 뭐 어디다 투자한 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. 여기 또 회사에 또 아는 또 같이 연계된 사람이 많잖아요. 부동산 전문가, 노무 전문가 뭐 그래서 뭐 지금 뭐 퇴직금을 못 받는 애가 있어. 그럼 도와줄 수 있잖아요. 내가 받게 해줄게. 괜찮아. 내가 무료로 해줄 수 있어. 하고 그쪽에는 나중에 사례해도 되잖아. 그런 데가 다 있을 거예요. 아마 부동산 전문가, 뭐 세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는 물어봐서 컨설팅 해주고 그런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. 그러면 내가 값을 잡잖아. 얘 만나서 밥도 얻어 먹었어. 퇴직금도 받게 해줬어. 그럼 뭐 해야 되지? 야, 뭐도 좋은 거 좀 있냐? 나 뭐나 듣게. 그때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.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?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죠. 내가 만나는 영업의 신들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.
굉장히 많이 베풀고요. 세상에 저희 프로그램에는 인터넷 방송이나 출연료가 없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외가 딱 되잖아요. 연봉 한 10억 되는 사람들이에요.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그 바쁜 사람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. 그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딱 인터넷 방송 나오면 그걸로 자기가 또 마케팅이 되니까 출연이 없다 해도 아 괜찮습니다. 사실 그런 돈 그 사람들 중요하지 않거든요.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. 올 때요. 뭘 그렇게 바리바리 계속 나와 뭐가 막 기념품들이 막 뭐 이렇게 짜잘한 건데 계속 뭘 줘 나한테. 오는 사람마다 다 뭐 주고 가요. 근데 희한한 것들을 주더라고요. 꼭 있으면 좋은 것들. 이런 소품들, 선물들을 많이 갖고 다녀요. 자꾸 뭐 주는 거야. 그 방송 끝나면 밥도 자기가 사고. 내가 사야 되는데. 아, 역시 다르구나. 고수는. 무슨 생각이죠? 나 지금 버는 돈이 없어서.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. 자, 커피숍을 열려고 해도요. 최소한 8천만원에서 한 2억, 2, 3억 들죠? 인테리어 깔아놓고. 그리고 초반에는 막 서비스 많이 주잖아요. 근데 왜 보험 영업은 초반부터 돈 벌려고 그래요? 투자해야 되잖아요. 좋은 옷, 공부, 투자해야죠. 그런 다음에 얻는 건데 초반부터 막 통장에 막 몇백만 원씩 꽂히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. 그래서 상대방 일단 값을 먼저 잡아라. 그런 다음에 설득 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.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.